그리고 저 네. 만약에 이게 안 맞을까요? 이 케이스가? 아 케이스 있으면 안 되긴 하던데. 예. 일단은 요 모델이고 이제 설명해드리면은 네. 레드 스모크 색상으로 하셨었고 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했고 파워미터가 들어간 스램포스 신형 구동계를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RSL 휠셋으로 업그레이드 네. 한다고 하셔서 네. RSL 휠셋으로 업그레이드 해놨고 그리고 TPU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TPU 지금 넣은 거거든요. 아. TPU 지금 들어가 있고 네. 클린처로 세팅을 했는데 타이어는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라서 나중에 튜블리스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아. 사용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스타라챗 54T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라챗은 빼놨고요. 그거는 들릴 거고 54T짜리로 네. 넣어놨고 원래. 그래서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빼놨고요. 보시면은 48에 35T짜리 스티어로 튜브는 다 커팅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 커팅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테이프는 페더라이트 테이프 해달라고 하셔서 네. 아직 감진 않았고 네. 이거 위치 맞춘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민 마운트는 여기 이제 달릴 거고요. 네. 밑에 이제 듀얼로 쓸 수 있게끔 마운트가 같이 있고 아. 그 요게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것들 네. 중에 하나인데 보스턴 백은 안장, 아, 헬멧이랑 슈즈랑 넣으실 수 있고 이게 리미티드 저지예요. 8세대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거고 추가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는 따로 없죠. 용품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네. 그러면은 내려가서